겨울철에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나 썰매를 즐기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순환 구조 훈련을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접근한 구조대원들이 익수자를 무사히 건져냅니다. 소방대원들이 벌이는 해빙기 순환구조 훈련입니다. 공과 밧줄도 구조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주변 얼음이 얇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먼 거리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얼음 및 수색을 위한 스쿠버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2인 1조의 대원들이 호수 아래에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한 훈련입니다. 특히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을 경우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주변 얼음이 연쇄적으로 깨지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팔을 벌려 얼음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맨손으로 나오게 되면은 무지 위험하고 체력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몸을 좀 움츠리고 얼음에 좀 매달려 있으시면서 잠깐의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아니면 호주머니라든지 이런 데 있는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벨트 아니면 라이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된 후에는 자칫 저체온증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